어쨌든 요거 하나 다시 복습할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 2차식일 때 이야기다. 이게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X에 무슨 값을 갖더라도. 요렇게 하면 뭘 하라 했냐면, 자, 잘 모르겠거든. 그래프를 6개를 다 그려.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부등식 문제 푸는데 이 부등식을 푸시오 이게 아니잖아, 그지? 부등식을 풀어라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해가 없기 위한 뭐 이런 거 푼단 말이야. 자, 그런 조건일 때는 그래프를 딱 생각해야 돼. 그래프 이 중에 항상 양수가 돼 있는 건요 그림이잖아. 요 그림 말 항상 양수잖아. 0이 있어도 안 돼. 음수가 있어도 이런 거다 음수 있고 요건 0이 있고 항상. 그럼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아니,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겠네. 그래서 2차 계수가 양수가 돼. 그 다음에 x축하고 안 만나야 되지.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안 만나려면 작아라 이 말이야. 또 크다 있죠. 금방 큰 거는 이런 게큰 거예요. 두 개, 근이 두개 되는 거. 근이 두개 되는 이런 게큰 거고, 근이 하나 있는 거는 중근 갖는 거. 판별식이 0인 거. 교점이 없는 거는 X축과 교점이 없는 거는 근이 없다 크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중학교 때 치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AX제곱 BX 더하기 C가 이제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작고 싶어. 그럼 항상 0보다 작은 게 어디야?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0이 있어도 안 되고, 양수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A가 음수가 돼서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서 X축하고 또안 만나야 되지. 안 만나려면, 형이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이래야 안 만나는 거야.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네.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이 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제발 이제 궁금하면 안 돼. 이거는 2학년도 가서도 봐. 네, 이것만 나오면 털려, 이것만 나오면. 이게 뭐 어렵다고. 항상 그런 거야, 항상. 요 X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항상 0보다 크게 되기 위한 그런 조건.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요거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의 부호 하는 게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저번에 근의 분리해서 영상 줬지? 근의 분리하는 거 영상 줬잖아. 안 줬나? 여반 아이가? 모르겠다. 실근의 부호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실근이 어떤 부호를 가질 수 있냐면, 두 근이 모두 양근을 가질 수가 있어. 두 근이 모두 음수근을 가질 수가 있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럼 0도 가질 수 있는데, 0 갖는 부호는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제? 자,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이거를 잘 정리해가. 제발 다음에 좀 알고 있어. 자꾸 모르고 이리 있지 말고. 자, 우리 2차식은 요 앞에 ABC 있지. 요 ABC만 알면 알수 있는 게 있어. ABC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거. 근과 계수가 있는 거. 뭐 판별식. 그런 게다 ABC로 만들어져 있지. 자, 우리가 어떤 수두 개가 있는데 이두 수가 양수다 했다, 양수. 그럼 어떻게 해? 양수. 두 개가 다 양수면.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양수겠지. 그럼 각각이 양수니까 더해도 양수겠네.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는데 봐.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0 이꼴 제로 이렇게. 두 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잖아. 근데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럼 이게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잖아. 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요 조건이 더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두 수가 양수다 하면 위에 두 개예요. 두 개를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판별식은 방정식이 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지? 여기서 봐. 이거를 안 줘야 되면 몰라. 다 몰라, 이거는. 왜 모르느냐 하면, 두 수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두 수가 양수라고 했지. 그럼 더하면, 당연히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지.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지. 근이 있어야 되는 거 판별식 0보다 크거 나왔다. 맞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이걸 풀어갖고 못 풀어. 왜 이걸 잊어버리느냐 하면, 이 말이 당연한 말이잖아, 이 말이. 그,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버려. 그 넘어가버리면 다음에 못 푸는 사람, 왜 못 푸느냐 하면, 이 세 개를 가지고 빨리 식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고 있어. 거래가 못 풀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뭘 풀어야 되는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식을 하나, 둘, 세 개를 다 만들어서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면 끝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7건의 부호를 따질 때는 뭘 따진더라?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 판별식. 이 세 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야. 요것만 있으면 요거는 두 수가 모두 양수다 하는 조건밖에 없어. 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별식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뭘 세 가지를 따지더라? 그거를 잘 기억해가 다음에 이 식을 자기가 혼자서 쓸 수 있어야 돼. 쌤이 써주는 걸 보고, 아, 이해가 돼요. 이게 아니고. 알겠지? 다시 얘기한다. 다음에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봐. 이 식을 못 만들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합이 양수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다 이해가 되지. 당연한 말이니까, 이제. 근데 이게 무슨 식 세 개더라? 이거를 생각해. 식을 빨리 세 개를 탁 만들어주면 그냥 풀면 끝이야. 그럼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럼 이제 두 건이 모두 음수라 해서, 음수. 그럼 더하면 뭐겠노? 당연히 음수지. 곱하면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지. 마찬가지로 근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근이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하나는 양수고 하나가 음수더라. 그럼 더하면 뭔데? 더하면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 더하는 건 아무 조건이 없어.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음수지. 요 한 가지만 딱 따진다. 한 가지만. 요 한 가지만 따진다. 그럼 판별식은 왜 안 따지는데?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맞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 알파베타가 뭔데? a분의 c잖아. a분의 c. 알파베타가 a분의 이게 음수야, 음수. ac 요게 음수란 말이야, 음수. 그럼 이건 0보다 크지? 요 조건 속에 이미 뭔 말이 들어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돼. 그래서 아, 요거는 한 가지만 따지더라. 저거를 왜 모르고 갔지? 지금 생각 그래도 되지, 그지?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할 때 딱 해봐. 이 중에 한 반은 또 봐. 틀리다. 장담을 한다, 장담을. 그때 틀린 사람 알아서 해. 누가 이래 보도 방정을 떠나? 자, 그 다음.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지금 했는 이거는 그냥 요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자, 이게 확장이 되는 거, 확장. 자, 더 넓은 범위로 쓸게요. 더 넓은 범위로. 자, 확장된 요거를 우리는 근의 분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확장된 요거를 근의 분리다. 확장된 걸 했다, 그지? 확장된 거기 때문에 이 왼쪽과 똑같아. 똑같은데, 자, 요쪽에 있는 것들은 부호는 뭐냐면, 기준을 0으로 잡는 거야, 0. 기준이 0이야, 0.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다. 기준이 0인 게 부호야, 부호. 자, 근의 분리는 기준을 임의의 수로 하는 거야, 임의의 수.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두 건 사이에 0이 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0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 수, 아무 수에서나 다 성립하도록 하는, 그거를 우리는 근의 분리다. 이렇게. 정리한다. 첫 번째. 두 건이 모두 양수더라. 두 건이 모두 0보다 크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요게 여기서 뭘로 바뀌냐면 두건이 두건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어요. 두건이 모두 0보다 크다 그거를 두건이 P보다 크다 이렇게.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요거 두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단 요거는 이제 0일 때만 쓰는 거고 요거는 요 P가 1이라도 되고 2라도 되고 두건이 모두 3보다 크다 두건이 모두 0보다 크다 지금은 이건 두건이 3보다 크다 두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요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부등식에서 배우는 거예요. 실건이 보면. 요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함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부등식 단원이 아니고, 이건 원래는 함수 단원이 나와야 돼. 그럼 함수 단원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풀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근원이 풀리다. 아, 두 건이 어떻게, 어떻게 되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그래프를 딱 그려줘. 자, 근이 있으니까, x가 이렇게 만나는 이게 근이지. p가 요게 있네. 요렇게 되란 말이야. 이 2차식을 y는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 그 방정식 그는 둘 다 봐 p보다 커지잖아. 됐지? 자, 그거를 뭘로 따지느냐면 자, 요것도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따졌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 따집니다. 세 가지 했지. 여기도 세 가지 하는 거. 여기 한 가지 했지. 여기도 한 가지 할 거야. 그대로 대응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fp를 알아본 함수값. 자, fp의 부호를 알아봐요. 자, fp의 부호는 지금 보고, p일 때 y 값이 뭐야? 양수라는 거 알겠지? fp가 0보다 커야 돼. 이게 0보다 크다 작다는 이 말 이해되는 사람 손. 뭐 이게 이해 안 되면 돼. 뭐 되는 척 하면 안 돼. 모르는 사람, 이거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왜 저래 하는지 뭔지 못 알아본다. 그럼 fp가 0보다 크다. 이것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 이렇게 해도 fp가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두 건이 p보다 작아져 버리잖아. 그럼 이것만 있으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있지, 요쪽으로 못 넘어가도록 해야 돼. 자, 그거를 뭘로 해주느냐 하면 대칭축을 해주는 거야. 대칭축. 자,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대칭축이 뭔데? 마이너스 2a분의 b 하는 거구나. 그지? 그 값이 p보다는 요게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뭘 외워? 아, 함수 값 따지더라, 그거 하나. 아, 그 다음에 또 대칭축 하더라, 그 두 가지.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위로 붕 떠버리면 근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돼. 요렇게 세 가지 따져. 뭘 따진다고? 함수 값 한 개. 그 다음에 대칭축, 그 다음에 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자, 요게 요렇게 확장된 게 그게 두 번째 거야. 두 근이 P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두 근이 이거는 0보다 작다잖아. 그 0이 아니고 이건 임의수 P보다 작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 요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FP가 역시 양수네. fp가 0보다 크네,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fp가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있지? 그거를 막는 게 대칭축의 p보다 작게 돼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붕 떠버리면 근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뜨지 말도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 따진다. 뭘 세 개를 따진다? 그것만 알면 돼. 이 큰지 작은지 이건 외우는 거 아니라 했다, 그지?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그래프 보고 지금 읽고 있는 거지. 자, 두 건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두 건 사이에. 이건 두 건 사이에 0이 있는 거잖아. 이건 두 건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그럼 두 건 사이에 P가 있도록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 보고 하는 거라 했다. 이게 P야, P. 제일 처음에 FP가 뭔데? 음수가 된다. FP가 음수가 된다. P일 때 Y 값이 밑에 있으니까, 그죠? FP가 음수. 그럼 fp가 양수다 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지. fp가 음수다 하면 이거야. 요거는 몇 가지 따진다고? 요 한 가지만 따진다. 언제 한 가지 따지느냐면 근과 근 사이에 이런 p가 기준값이 하나 들어있지. 그러면 요 한 가지만 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응용돼서 막 나타나더라도 풀이가 계속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거를 절대 모르면 안 돼, 이거를. 2학년 가서도 쓰고, 3학년 가서도 또 쓰고, 계속 써야 돼, 계속. 자, 793번. X제곱 KX 플러스 2가 0보다 크더라. X제곱 KX 플러스 0보다 큰데, 이거 2차 부등식 풀으라가 아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게 하고 싶어. 항상 0보다 작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나? 그래프 보라 했지. 항상 0보다 큰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아, 요렇게 되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하고, X축하고 만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럼 아래 볼록은 돼 있지. 2차 계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X축하고 안 만나야 돼. 자,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자, 이제 이게 몇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빨리 근부터 구해야 돼. 근 풀마 이루트이네, 그지? 근데 작다잖아. 작다는 이게 작다잖아,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2부터 2루트2까지. 그래서 요 K는 마이너스 2루트2보다는 크고 2루트2보다는 작다. 2차 부등식은 근만 구하면 돼, 근만.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항상 0보다 작게,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어떤 값이든 Y 값이 계속 0보다 작게만 나오잖아. 위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 돼 있네. 위로 볼록하고,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네. X축 안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요 놈이 0보다 작아버립니다. 그래서 K는 6보다 커버립니다.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그지? 아, 같다까지는 돼, 같다. 작아도 되고, 같다까지 이것도 되니까, 요렇게까지는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위로 볼록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네. X하고 딱 한 점에서 만나도 되니까. 그럼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는 거야. 몇차 부등식? 2차 부등식. K가 0 되는 게 0하고 3이지. 작다잖아. 작다는 아래쪽에 있는 거지, 아래쪽.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래서 K는 0에서부터 3까지다. 연립부등식은 요거 한 가지만 딱 하고 안 한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니까. 자, 2차 부등식을 푸시오 했다. 2차 부등식. 요건 2, 3은 6이니까 근이 2하고 3이지. 이제는 크다잖아, 크다. 크다는 이게 큰 거잖아, 이게. 2하고 3인데 크다는. 그래서 크다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요게 1식이야. 자, 2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1, 4, 마마에서 근이 1, 4지. 1, 4인데 작다잖아, 작다. 작다는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제? 그럼 1부터 4까지. 1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이렇게 수지선을 나타내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연립 부등식은 그냥 부등식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자,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더라. 부호에 불러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또 판별식이 0보다 두 근이 있기 때문에 크다 하면 안 돼. 크거나 같다 해야 돼. 크다 하려면 서로 다른 두 근 하면 크다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봐. 두 근의 합은 1이잖아. 1.
1은 0보다 크니까 됐지. 자, 두 건의 곱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네.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판별식 1 마이너스 4ic 플러스 8k 마이너스 4.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이제 범위 잡아줍니다. 그럼 이거는 k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거는 8k가 3보다 크니까 k는 8분의 3보다 크다. 이건 8분의 4니까 8분의 3은 이쪽에 있겠지. 크다. 그럼 이렇게 돼. 그래서 k가 8분의 3보다는 이렇게 되고 2분의 1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은 근을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모두 양수근이 된다. 성공됐나? 소연이 이해됐나? 소연이 그럼 801번 또 씩 불러봐. 음수니까. 판별식. 그렇지, 크거나. 그래서 이제 식 세 개를 만들어서 이제 연립식이 됩니다. 됐지?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달라. 하영이, 부호가 다르다 할 때는? 그때는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알파베타가 K제곱 빼기 4이거든. 요게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성우, 요거 다 불러봐. 요거 답. 야. 2차 부동식, 모르겠나, 아직까지. 선생님, 답.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작다면 이쪽이지, 이쪽.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가 된다.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도형이 불러봐. 제일 처음 F-1은 0보다 크다. 그 다음 A가 뭐냐면 대칭 축의 방정식이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A가 이게 A가 돼.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요. 크다 하면 안되고 수위단 해보고 싶다고 좋다 치죠. F3은 대칭축은 판별식은 성우 두건 사이에 2가 있어. 그때는 뭐 F2가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 했다 그제? 하겠지? 그, 요, 요거를, 이제 먹으면 혼난다, 이거는. 자, 두 건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두 건이 모두. 자, 그러면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림 보면 살아있다. 두 건이 1보다 작다, 있네. 그냥 두 건이랬다. 서로 다른 이 말이 없지, 그지? 그럴 땐 판별했을 때 등호 붙어야 돼. 자, 제일 처음에 F1. F는 여기 1 넣는 거네. 1-2K 플러스 2-K. 요 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칭축. 자, 여기 대칭축이 얼마고? 소윤이, 여기 대칭축이 얼마야? 여기서 대칭축. 대칭축 성우 뭐해?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이게 대칭축이랬잖아. 대칭축은 k네 k. 요게 k란 말이야. k 꼭지점은 x 잡혀. 그게 1보다 작다 이렇게 잡혀.
그 다음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 판별식이 0보다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크거나 같다 이거. 그걸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근 구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지 승우 요 근 그럼 불러봐. k는 어? 다시 아니 안 들려서 그래. 이 봐봐 이 마이너스 2고 1이면 크면 여기잖아. 여기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영상 들을 때 혹시 놀리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 부등식 푸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해. 그래프로 부등식 푸는 거. 자, 먼저 방정식부터 보세요. 방정식. 요거하고 요거를 fx, gx라고 할게. 그럼 먼저 fx equal gx. 요렇게 하면 답이 뭐예요? fx equal gx. 뭐의 답이 뭘 것 같나? 요거, 요게 fx 그래프고, 요게 gx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지.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답이 뭐냐고. 요거는 연립 푸는 거잖아. 무슨 연립을 푸느냐 하면, y 꼴 fx라는 2차식. y 꼴 gx라는 요 2차식을 연립하면 요렇게 되잖아. y를 소거식인 거. 맞지? 그 y를 소거식이면 x에 관한 식이잖아. 이 x에 관한 식은 x값 구하는 거야. x값. 그럼 연립은 그래프에서는 무슨 뜻이야? 교점이란 말이잖아. 교점. 그 교점 중에서도 x좌표 찾는 거야. 교점 중에서도 x좌표. 그럼 요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요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돼 있지. 그래서 요게 근이 돼. 알겠지? 는 하면 그거야. 는 하면 교점 중에 이 x에 관한 식이니까 당연히 x 갖고 하는 거지. 됐지? 이제 fx가 gx보다 이제 크다를 풀 거야. 크다. 그럼 f는 2차식이고 g는 요 1차식이잖아. 그지? 그럼 2차식이 1차식보다 크다라는 말은 요 2차식이 1차식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위에. 2차식이 1차식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요거는 같은 거고 위에 있는 건 2차식이 요게 위에 있잖아. 요거의 x 범위를 잡는 거야. 그럼 x가 어디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요 초록색에 해당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만약에 요거 풀어냈어. 요거. 그럼 여기도 같이 등호 붙이십니다. 같아도 됩니다. 쉬운 거다. 그래프에서 크다 하는 거는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으시오 그 말이에요. 이 말뜻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등식 나오면 땡큐 하고 풀어야 돼. 답 다 구해져 있잖아 봐 이게. 됐지? 그런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전개식이 봐, 이렇게. 이거잖아, 그래? 이게 바로 fx고, 이게 gx잖아. fx가 gx보다 큰 범위 찾는 거야. 요 곡선이 직선보다 같아도 되고,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x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x가 2가 될 때까지, 요게 답.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서 뭐 구하라면 억수로 쉬운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것만 알면. 자, 또 봐. fx 하는 거는 y 값이야, y 값. 그래프에서 볼 때 y 값을 의미해, fx는. 그럼 x 값은 어딘데? x 값, 요 안에 요게 x 값이란 말이야. 요 x 값을 정해주면 그때 이 y 값, 이런 뜻이야. x 값을 정해주면 그때 이 y 값. 그게 fx야. 그럼 이 그래프 위에 y 좌표가, fx가, y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요거잖아, 요거. y 좌표가 0보다 작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다라고 합니다. 됐나? 이게 y라고 자꾸, 이게 y라고 인식이 돼야 돼, y. x인지 y인지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 자꾸 헷갈려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봐. 요거는 뭐냐면 fx랑 gx 곱하면 양수라는 말은 부호가 같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요 말 뜻이 뭐냐면 f도 이렇고 g도 이렇게 되거나 또는 fx도 이렇게 되고 gx도 이렇게 되는 범위 찾는 거야. 그럼 먼저 자 연립한다. f가 양수자. f는 위로 볼라면 요게 f다. f는 위로 볼라면 요게 f야. 요거. f가 먼저 양수가 되는 범위는 a부터 c까지. f가 요게 바로 양수 요렇게 되는 건 a부터 c까지. 그래서 a부터 c까지. 요게 f가 양수야. 그 다음에 g가 양수가 되는, 요게 양수가 되는 거야. 요거는 b보다 작거나 d보다 큰 거. 양수는 요거하고 요게 양수니까. b보다 왼쪽과 d보다 오른쪽. 자, B보다 왼쪽. 또는 D보다 오른쪽. D는 여기 있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범위는 X가 A부터 B까지. 또는, 자, 이제는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둘 다. 자, F가 위로 빨려. 여기 F가 음수되는 건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럼 A보다 작거나 C보다 크다 이렇게 돼. A보다 작거나 C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게 음수가 되는 건 여기지, 여기. 자, 여기는 B보다 B에서 D까지네. B는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잖아. 그럼 B에서 D까지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지. 그래서 X는 C에서 D까지.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 요게 요 부등식의 해가 돼. 별로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2차 부등식을 풀 거야. 내가 요 2차 부등식 풀고 싶어.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려고 근을 구할 거야, 근. 자, 근은 없다, 그지? 인수분해 안 되네. 2차 부등식은 빨리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그 근을 구하면 근 알파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했잖아. 1 풀마 루트 1 플러스 7이니까 8이니까 2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근의 공식에 대입했다. 근데 이 크다잖아. 크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액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크다잖아. 이게 y가 큰 거 찾아야 돼. 큰 거. 근데 요게 1 마이너스 2 루트이고 요게 1 플러스 2 루트이잖아. 요게 작은 수 큰 수니까. 그럼 요거보다는 요쪽, 큰 수보다는 요쪽이지. 그래서 x가 1-2루트 2보다는 작거나 x가 1+2루트 2보다는 크다. 아, 등호 분력이지. 아, 요렇게. 그럼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풀어라 했어, 이거를. 자, 풀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2차 계수 이렇게 음수로 두지 말고 2차 계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양수로 만들어주라 했다. 그래야 내가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하게 보는 거지. 자, 요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됩니다.
빨리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인수분해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빨리 구해줘야지.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인수분해로 빨리 먼저 구해주고,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근이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 성구, 그럼 다 불러봐. 불러봐. 그렇잖아. 0보다 작잖아, 작잖아. 작은 거는 이 밑에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까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했다. 자, 1번은. 하여튼, 먼저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 되는 건 빨리 인수분해 준다. 자, 제곱이 0보다 크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찾는 거야. 그러면 있네. 3 빼고는 다 있잖아, 이건. 이건 해가 있지. 자, 요거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이기 때문에 작은 건 없어, 그지? 작을 수는 없어. 하지만 0은 될 수 있잖아, 0은. 그 요것도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해가 있네. 자,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요거는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이거는 모든 수네, 모든 수. 무슨 수를 넣든지 간에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또 이항해서 0보다 작은 거. 이건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제곱이 0보다 작기만 하는 경우는 없지. 그래서 해가 없는 거는 요게 해가. 요거는 근을 갖네, 이렇게.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지. 그럼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해가 같은 거를 찾아봐라 했다. 이거하고 해가 같은 거. 요거는 1, 7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크다니 크다. 크다는 봐. 크다는 이쪽 이쪽이잖아. 그럼 작은 거보다 이렇게 되거나 큰 거보다 이렇게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1하고 마이너스 7이네. 이 말에 들어가겠나. 요렇다. 그러면 이제 이거 풀면 되네. 1번. 절대값이 작다 있지. 절대값이 뭔데? 원의 중심에서 원점에서 거리를 했잖아요. 요 거리가 4가 되는 요거보다 작은 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요 수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플러스 4까지예요. 3을 빼버리면 x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1까지. 다르지? 그럼 요거하고 방향만 바뀌면 되네, 그지? 그럼 작다가 아니고 뭐고 크다겠네, 크다. 요거하고 방향만 반대니까 요거. 자, 식에 이렇게 절대값이지, 절대값. 절대값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바로 풀면 돼. 이런 식으로, 그지? 절대값 풀고 막 이래 하지 말고, 요런 거는 바로 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풀어줘야 돼. 푸는 건 항상 2x- 요게 0보다 클 때, 2x-1이 0보다 작을 때, 항상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풀어. 즉 x가 2분의 1보다 클 때지. 이건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야. 자, 요런 수 중에서 요런 수 중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x가 요것만 생각해야 돼. 2분의 1보다 큰 것만 생각해야 돼.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때는 요게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그대로 이렇게 풀어지는 그대로.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고 1, 4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가 작다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성우 이제 알겠네, 그거. 확실히 알겠나? 그런데 요게 답이 아니랬지, 그지? 요게 답이 아니고 요수 중에서 생각하는 거야, 요수 중에서. 그럼 2분의 1은 여기 있네, 2분의 1. 그럼 요게 답이다. 그래서 X는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 또는, 또 요수 중에서 찾는 거야, 요수 중에. 자, 요럴 때는 요게 음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요렇게 되는 거야, 음수니까. 그럼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자, 이왕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럼 2, 3은 6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근이 마이너스 3하고 2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야. 작다니까. 자, 그런데 요수 중에서 찾는 거잖아. 요수 중에서.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작다. 2분의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범위가 되겠네. 그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자, 근데 2분의 1을 봐. 마이너스 3에서부터 2분의 1인데 다시 2분의 1에서 4까지잖아. 그럼 2분의 1이 다 연결돼 버리지.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답은 이렇게 씁니다. 자, 814번 빨리 풀어봐. 요것도 봐. 여기에 절대값이 하나 붙어 있잖아. 이렇게.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클 때랑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항상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절대값을 없앤단 말이야. 그럼 x제곱 이때는 그냥 x 1,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지 작다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자, 어디서 그러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만. 그럼 0이 여기 있네. 요수 중에서만 보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되네. 그럼 x는 0 이상 1 미만. 요럴 때는 요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네. 그럼 1, 3 요렇게 되니까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작다네. 작다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 어디서? 0보다 작은 수 중에. 0보다 작은 수 중에서 하니까 요거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인데 다시 0부터 1이지.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맞는 사람. 틀렸나? 응? 0을 연결 안 했다고. 요런 거는 봐. 딱 보고 앞으로는 요런 거 풀 때 봐라. 계속 연결되는 게 많이 생기더라. 이거. 그래서 연결되는 걸 보고 있어야 돼. 항상. 자, 근데 815는 봐. 여기 또 숫자가 와 있지. 숫자가 오면 그냥 이렇게 바로 풀면 돼.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자, 숫자가 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답이 뭐야, 답이. 수의 답이 뭐야? 모른다고? 형이 답이 뭐야? 어? 그래, 해가 없다, 이렇게. 해가 없다. 절대 값이 0보다,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는 문제를 안 된단 말이야, 문제를. 그러니까 요수는 항상 양수를 줘야 돼, 양수.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연립이잖아, 연립. x제곱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요거 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 이거 연립분. 두 개 다 만족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2, 3은 6, 요렇게 되니까 근이 2하고 3이지. 근데 크다니까.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자, 요거는 2, 3은 1, 6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근이 마이너스 1하고 6이지. 근데 작다잖아. 작다는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동시에 만족되는 건 여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2보다는 또는 x는 3보다는 6보다는 첫째야. 자, 이때까지 봐. 우리 2차 부등식 풀 때 어떻게 계속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자. 요게 요거잖아, 요거. 그럼 요거, 요게 뭔데? 요 근이잖아. 방정식 근이잖아, 그지? 자, 요런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 또는 요게 됐다는 말은 요수, 요수가 바로 ax제곱 bx 플러스 12 이꼴 0. 요거의 근이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같은 말이야. 맞지? 그 두 근의 합. 그 다음 두 근의 곱. 그래서 a는 2가 되고. a가 2가 되면 b는 12가 되고. 됐어요. 그 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방정식으로 보자면 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7번은 자, 근이 이렇게 알파벳 다 두 개가 나왔지. 서로 다른 두 개 나왔지. 그럼 답은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면 답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는 답이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방정식 같이 마이너스 3 답이 하나만 나왔어.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밖에 없어. 만약에 이렇게 됐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 다 작거나 같잖아. 이렇게 됐어. 작은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 같은 건 있는데, 작은 건 없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X축에 접하는. 중근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게 마이너스 3이야, 요게 마이너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X 플러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지 이런 해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전개식이면, 요렇게 되니까 2K가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성립하네, 이제. 요 k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크다를 풀었어, 크다를. 크다를 푸는데 답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크다를 푸는데. 우리 크다를 보면 이 크다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답이.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돼. 왜 이럴까? 왜 크다를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작다 일 때 모양으로 나타나? 다행히 왜 그럴 것 같아? 이상하잖아. 크다를 풀면 답이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왔어. 선생님, 왜 이렇게 됐어? 이 책이 잘못됐겠지, 그지? 크다를 푸는데 왜 이렇게 돼? 크다를 푸는데. 이 책이 잘못된 거야. 상범이, 왜 그래? 그렇지. 이게 음수기 때문에 그래, 음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되면 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랬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작다를 푸는 거예요. 중요. 요거를 딱 보자마자, 아, a가 음수네. 요거부터 잡아놓고 갈 줄 알아요. 알겠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다. 되게 중요. 요거를 딱 보자마자, a가 음수인 것부터 찾아놓고 해야 돼. a가 음수인 것부터. 자, 그 다음.
이제는 이거 두 개가 뭐란 뜻이야? 이거 두 개가 근이잖아, 근.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주고 근을 주면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두 개를 더해봐. 이게 6이네. 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네. 그럼 A분의 3A-1. 요 값이 두 개를 곱하면 합차 9-3. 요게 6이네. 그럼 여기서 이제 A 구할 수 있지. 3A-1은 6A. 그럼 A는 마이너스 3번이야. 그거를 여기 집어넣고 B값까지 계산. 자, 지금은 A가 음수인 거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A가 음수인 거를 몰라버리면 나중에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A가 음수다는 거를 잘 정리해둬. 819.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했네. 자, 크다를 풀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지? 크다를 풀었는데, 요렇게 됐기 때문에, 아, A가 음수네. 자, 지금은 음수인 거 써야 돼. 이거를 잡아놓고 해야 돼. 그럼 이제 요 두 개가 근이 되는 거야, 근.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두 개 더하면 14분의 9가 되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두 개를 곱하면 14분의 1이 되는. 자, 그래서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B는 마이너스 14분의 9A.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C는 14분의 1A.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수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건 음수고 이렇다, 그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등식 풀어라 해서 자, C는 14분의 1이야. 14분의 A야. 그럼 7분의 2A가 되겠네. 7분의 2AX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4분의 9지. 거기다 2를 더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7분의 9AX. 그 다음에 더하기 A. 그게 0보다 큰 거야. 자, 양변의 A를 나눌 수 있겠네. 자, 양변 A를 나눠버리자. 7분의 2x 제곱 7분의 9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A가 음수니까 이제 양변에 7을 곱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이 0보다 작게 돼. 자, 1, 2, 1, 7 이렇게. 그럼 근이 1하고 2분의 7이 나왔네. 자, 작다네.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다. 됐지? 자, 요거를 앞에 보고 뺏기지 말고 자기가 그대로 천천히 해가 그대로 한번 풀어봐. 되게 중요해. 학교 가면 시험 잘 된다. 요게 근인 거는 알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근데 2차 계수가 a가 있는데 이게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해가 요렇게 됐다는 말은 여기서도 A가 음수다는 사실이야, 그지? 맞지? 그럼 이 식을 우리가 fx다 이렇게 둡니다. 이제 f-x를 풀어야 해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거를 풀어야 합니다. 자, 양변, 자, 요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고, 여기도 마이너스 묶어내버리면, x 빼기 3, x 더하기.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의 영향 없지. 다시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나누는데 a가 음수야, 음수. 부등호 방향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다. 자, 2차 부등식 fx의 해가 요렇게 돼서. 자, 그 말은 fx는 a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지금은 a가 양수가 되겠지. 작다를 풀었는데 해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f의 2x 플러스 1을 보면
A에 2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풀어라. 자, 지금은 A가 양수니까 그냥 날려버리면 되네, 그죠? 2차 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흔히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자, fx가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이렇게 돼. 그럼 fx는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인데 a가 음수가 되겠다. 크다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2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f의 2019 빼기 x. 자, 2019니까 21 빼기 x가 돼. 2를 더하니까. 요건 2를 빼니까 2017 빼기 x 입니다. 요건 x 빼기 2021, x 빼기 2017.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똑같이. 자, 요것이 0보다 작다. 이겁니다. 자, a가 음수니까 x 빼기 2021, x 빼기 2017에 a를 나누면서 분호구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 그래서 x는 2017, 작은 거, 2017보다 작거나, 그 다음 큰 건, 2021보다는 크면 되겠네요. 요거 해가 될 수 없는 건, 2018 이런 건 될 수 없죠,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겠네. a, x 빼기 1, 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때 a는 또 양수다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5를 넣은 거지. 근데 이 식이 바로 이 식이잖아, 이 식. 그 x 대신에 x-5를 넣을 거야. 그럼 x-6. 자, x 대신에 x-5를 넣으면 x-10이 되네. 자, a가 양수니까 날려버리고, 그럼 x는 6에서 10까지. 6에서 10까지. 그럼 모든 정수 x의 값이 합을 구하려 때 6, 7, 8, 9, 10 3개 되어줍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작거나 같다의 해가 딴 하나뿐이야, 하나. 그럼 824번 한번 풀어봐봐. 아까 전에도 했지. 해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근을 두 개 가질 때야, 그지? 그럼 해가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는 완전 제곱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x조각이 안 맞는 거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해가 단 한 개뿐이잖아. 한 개뿐인 거는 이 그래프가 요렇게 돼버리면 작거나 같은 건데 작은 건 없지. 같은 건 딱 있을 바이가. 즉 이 그래프가 이 식이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꼴이 되라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것만 딱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아, 0이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k. 요게 0이 되면 되는 거야. k제곱 6k니까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이 되고. 1, 9, 요렇게 되니까 k는 1 또는 9가 되는 거야. 자, 그거는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합은 여기서 바로 구해야 되지. 근과계수에서. 요렇게 해서 구해야 되지만 여기서 바로 두 건이 합은 10. 이런 거 막 외우지 말고,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생각해봐. 생각하면, 요렇게 돼야 되겠네. 그 생각하는 걸 자꾸 몇 번씩 해보라고. 이런 거 자꾸 외우려 하지 말고, 이런 거를. 2차 부등식이, 자, 여기도, 뭐가 중요하냐면, 2차 부등식, 요걸 읽자마자, 그단하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답을 쓸 때 절대 K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안 돼. 2차 부등식이다 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요거를 항상 조건을 붙여놔야 돼.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야. 크거나 같다가 딱 한 개밖에 없어. 크거나 같던데 크거나 같다가 딱 하나만 생겨.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큰 건 없지. 근데 같은 건 여기 딱 하나 생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K 플러스 1이 음수이고 위로 볼로 가고 판별식이 0이 됩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5K 플러스 1 요놈이 0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K 플러스 1을 묶어버리자. 그럼 K 플러스 1 더하기 5니까 K 플러스 6.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지.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 또는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6만 되겠네. 외우지 말고. 자, 이것도 봐. 다, 그, 지금부터 다 그래프야. 그래프를 가지고 봐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래, 무조건 쌤이 그래프를 해준 거는 그래프를 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너가 풀어줘, 그게. 공부할 때는 바로 그래프 해놔놓고 또 너가 풀 때는 그래프가 아닌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풀이 방법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럼 봐, 풀 줄 알다가 또 좀 이따 못 풀어지는 거야. 해를 구하라 이게 아니잖아, 그지? 해를 구하라는 거는 그냥 풀면 되거나 뭐 그래프를 쓰든 뭘 하든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작다. 작다가 해를 가져야 돼. 즉 작은 게 있도록 해야 돼. 작은 게 있도록. 그럼 이건 아래로 보려고 하니까 무조건 그래프는 이 세 개 중에 한 개야. 작다의 해가 해를 갖도록 해야 돼, 그지? 작다가 있어야 돼. 이건 작다 있지. 이건 작다가 없잖아. 그럼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라는 말이야. 이렇게 그려지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 돼. 됐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거 풀어주면 보겠다. 자, 다음 중, 저쪽. 다음 중 부등식 이것이 해를 갖도록 된, 해를 갖도록,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된. 0보다 큰 게 있어야 돼. 자, 일단 A가 0이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성립 안 하지? 그 A가 0은 되면 안 돼, 일단. 그 다음에 0이 아닌 상태 같으면 A가 부호를 모르니까 이때는 봐 그래프를 생각하는데 그래프가 이 여섯 개 중에 한 가지야. 이 중에 0보다 크다. 0보다 큰 게 있어라 이 말이잖아. 그지? 0보다 큰 게 있어야 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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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큰 게 다 있지. 있네. 이거 두 개는 안 돼. 그지? 0보다 큰 게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해가 없단 말이야. 해를 가져야 되겠다.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A가 양수가 되면 무조건 성립. 아래로 볼록한 거는 무조건 해를 갖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버려야 되는 거야.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버려야 되는 거야. A가 양수가 되면 무조건 0보다 큰 게 있지. 자, A가 음수일 때는 요럴 때만 0보다 큰 게 있지. 즉, 두 점에서 만날 때만 0보다 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음수이면서 판별식 0보다 클 때랑 또는 A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구해주면 그게 만족되는 A값이에요. 오늘 200